안녕하십니까. 유니스트 4학년 1학번 23살 강우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회복원대학교 7인생과 2학년 안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35도 울산대학교 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강형구입니다. 올해로 26살이고 과는 경영정보학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캠퍼스에 다니고 있는 18학번 2학년 3D 프린팅과에 재학 중인 정은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1학번 기획공학부 강준구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핑크빛 대학생활을 꿈꾸고 있을 신입생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선배로서 신입생들이 알고 싶어 할 만한 대학생활 썰들을 마음껏 풀어주세요. 대학생활. 아, 근데 진짜 되게 광범위하기도 하다. 이 대학생활이란. 아, 그럼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볼까? 저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OT나 교내 OT든 뭐 1박 2일 OT든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술 마시고 논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강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사전 교육할 때 보면은 어떠한 교육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강 신청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각 학사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다 거기에 집약되어 있거든요. OT, 우리는 OT 때 술을 못 먹어요. 3박 4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와, 진짜 길게 3박 4일 동안 진행을 해서 이제 일정도 좀 빡빡하고 우리는 이제 술을 안 마셔도 최대한 텐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쪽으로. 원래도 안 마셔요? 몰래 마시면 그 OT 준비 위원회에서 다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 그래도 몰래 마신 꿀팁 이렇게 좀. 몰래 마시지 마세요. 제가 OT 준비 위원회 했었는데 정말 그거 잡는 거 힘들어요. 서로 마시지 마세요. 입학식을 하고 수강 신청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짜주는지 뭐 아니면 그 수강 신청 하게 하는지 또 애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디부터 얘기할래? 난 근데 일단 4년제는 본인들이 막 짜고 시간에 들어가서 뭐 로딩하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희는 항상 다 짜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강 신청에 뭐 팁 이런 거는 따로 없는 거 같아요. 그냥 프레임 그대로. 네, 뭐 그렇게 하면 신청하세요 하면 저희는 그냥 클릭하면 끝이니까 뭐 4년제. 아, 그 막 들어오는 맛은 없겠다. 네, 그런 걸 느껴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오늘 수강 신청 하고 왔거든요. 오늘이었어? 그래서 이제 보통 정석으로 하는 게 그 서버 네이버에 이제 네이비즘 이런 거 검색해 보면 서버 시간을 볼 수 있는 그거를 띄워놓고 그다음에 한쪽에 포털 사이트 띄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장에다가 과목 코드 딱딱딱딱 적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그 더블 클릭해서 딱딱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막 이제 서버 시간 보면서 챙기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강 신청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조별 과제. 팀플 조별 과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표정부터 맞아. 뭐 누구는 추노라고 하잖아. 막 쪽도 쪽기는 그들과의 주변 사람들은 막 진짜 스트레스 받고 막 삐삐 막 욕하면서 막 진짜 쫓아다니고 이런 경우도 봤는데. 저희도 교육학이랑 과목이 이제 연극하는 거랑 연극이랑 캡스톤 디자인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조별 과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조에서 막 싸움도 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같이 남아가지고 밤 10시, 11시까지 뭐 소품 만들고 바느질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더 교우관계는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얘는 별로 안 해 보이고 이러니까 뭐 응어리에 남아있는 거죠. 그런 경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올 때는 일단 학식은 그냥 시그니처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근데 하나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1,000원에 학식이라 해서 아침을 이제 그러니까 이거 학교에서 그 금액을 내고 반을 또 지원을 해주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는 1,000원에 그러니까 아침을 챙겨 먹으라는 의미에서 근데 그게 정말 좋았던 게 구성이 나쁘지가 않아. 그래서 다른 뭐 그냥 메뉴들은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 아침 1,000원이 정말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뭐 먹을 것들은 다 그냥 우린 조금 달라. 과대 쪽이 또 점심에 활발하고 올때 후문이 또 어디가 활발하고 또 바사가 또 어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많아서 와서 그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사진을 줄게. 캠퍼스 그 먹거리 지도가 있거든. 페이스북에 울산대학교 가면 뭐 먹어야 되는지 그거 줄 테니까 그거 보고 하나씩 클리어하는 맛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한 게 다른 과는 학식이 얼마 정도 해요? 3,800원? 3,4천원? 3,800원, 4,200원? 아, 이건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저희 학교 점심이 1,900원. 아, 1,900원이면? 네. 야, 학교 막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원 이런 거 없고? 네, 그냥 1,900원 내면 먹을 수 있는데 1,900원 내면 이제 뭐 다 네, 점심 4첩 반찬에다 국밥.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2,000원 내면 100원 거슬러 받는 약간 그런 쏠쏠한 재미. 어. 그럼 그거 20번 하면은 이제 100원짜리 다 모여가지고 내는 거야? 아니, 여러 번이면 또 먹고 그냥 학교 자랑 하면 좀 아이스링크장 있는 거? 어, 진짜요? 아, 네.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몰랐네. 아, 근데 동부 캠퍼스에 있어가지고 아. 일부러 또 가야 되긴 가야 되지만 수업이 따로 있거든요. 2학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직접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신 김기훈 교수님께 직접 배움을 받고 일단 근데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막걸리 동산이라고 하죠. 다들 아. 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 1번이에요. 1번 생일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특히 4월에 이제 만우절날 다들 교복을 또 챙겨와요. 아, 네. 그래서 교복을 입은 이 채로 막걸리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벚꽃 피어있는 그 거기서 보면 인생샷도 많이 찍을 수 있고 제가 정말 컬처 쇼크였던 게 그 자리에서 막걸리 배달이 돼요. 그건 처음.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인데 상호가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편의점이 있어요. 그 편의점에 전화를 하면은 그 막동으로 치킨 피자뿐만 아니라 막걸리도 배달이 되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바보 사거리 네, 라고 불리는 대학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만 갔다 오면은 사람이 바보가 돼서 온다 라고 해서 뭐 바보 사거리란 말도 있는데 저도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이제 명물이 있어요. 삼식이라고 조금 이제 남들과 다른 이런 좀 네, 생각을 가지고 좀 이제 그런 친구가 있는데 아마 처음 보면은 되게 놀랄 거예요. 막 썰은 많아요. 왜 이 머리를 언제 다쳤나 이걸 이제 건너 듣기로는 이제 총학생회 소속 간부였는데 이제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이제 현수막을 걸다가 미끄러져서 머리를 크게 다쳐서 그때부터 이제 울대 주변을 울대를 잊지 못해서 주변을 계속 맴돈다라는 썰도 있고 근데 수업 시간 보면 사람 아니야? 수업 시간이 길다고 아 저는 근데 진짜 대학생 원래 수업 시간이 1시간 15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 이렇게 말해 시간표가 75분 기준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근데 50분만 해도 맞지 집중 안 돼가 중간에 들락날락거리고 막 45분 되면 이제 필통 쳐고 있잖아. 맞아. 기다리고 교수님 끝나면 안 끝나면 교수님 시간이 나는 막 뒤에 수업 없어도 교수님 저 뒤에 수업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거 근데 진짜 독한 교수님들은 그러면 내만 보낸다 그러니까 수업을 마치는 게 아니라 그럼 너 먼저 가 이래. 네. 와 나 그거 듣고 진짜 와 진짜 독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유니스트도 뭐 그냥 사람 사는 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데에는 잘생긴 사람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는데 하지만